여러분, 저는 지금 소미 산책을 나가려고 이렇게 차비를 하고 오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가 배고프다고 지금 샤인 머스켓을 주워먹고 있어요. 주워먹고 있대. 근데 주워 먹을 정확한 표현이야. 오빠가 먹는 걸 기다렸다가 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새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이제 브이로그 길게 올려달라고. 사실 제가 올리는 브이로그 영상마다 항상 그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영상 1시간짜리 브이로그 제발 올려주세요. 뭐 브이로그 제발 길게 더 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항상 달렸었는데 그거를 할까 할까 하다가 영상이 길어지면 저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뭔가 긴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 심정이랄까? 오빠? 심정이야? 심정이야. 그런 심정이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영상, 브이로그 영상 길게 길게 찍어서 한번 1시간짜리 브이로그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브이로그를 길게 찍으려면 정말 수시로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가발을 쓰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찍는 거를 단기간에 찍어서 올리려면 진짜 편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자주자주 켜야 될것 같아서 저의 요 가발 안쓴 모습을 자주자주 담길 것 같습니다. 어때, 오빠? 나의 야심찬 계획 어때? 아주 야심차고 보기 좋아. 야망 있는 모습. 야망. 저는 오늘 밖에가 밤에는 진짜 추워요, 그치, 오빠? 그래가지고 이렇게 껴입었어요. 이렇게 두껍게 입은 거 처음이야. 저는 요 힙한 추리닝 바지에다가, 나 다리 쭉쭉 올라간다. 박명수 같아. 요 바지에다가, 오빠 자라, 이거 뭐라 그랬지? 점퍼, 항공 점퍼에다가, 맨투맨에다가, 완전 힙하지 않아? 이 맨투맨 모자까지. 낼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는. 아 그래? 잠바 나거 하나밖에 없는데. 오빠한테 소중하게? 버튼이 안 되더라고. 지금 시간은 거의 12시 다 돼가지, 오빠. 오늘 하루 종일 오빠랑 완전 집 대청소하고, 청소 덜 끝나서 내일마저 해야 될것 같고, 산책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 더 마저 하다 자던가, 아니면은 뭐 야식 좀 먹고 자던가 합시다. 아, 야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쭉쭉 가볼까? 그래, 이쪽으로 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지. 요즘에 맨날 내가 얘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뛰었거든. 그랬더니 줄 엄청 많이 땡기네. 앞으로 막 튀어나가고 싶나 봐. 한동안 엄청 교육했었던 건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니까 잘하겠다. 교육 다 실패했어. 제가 오늘 운동을 못해서 저 혼자 뛰고 있고 오빠는 소미 산책을 시키기로 했는데 오빠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돌고 있겠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었어. 응? 여기 있었어. 잘 놀고 있었어. 추운데도 목이 엄청 물렸어. 목이 물렸어? 발목이 있는데 엄청 물린 것 같아. 아, 가려워 죽겠어. 아직도 모기가 있네? 맞아. 금방 해줄게. 엄마 금방 해줄게.
복숭아 씨. 하나밖에 안 남은 귀한 복숭아. 오늘 마트 갔어야 되는데. 가자니까. 응. 피곤했으니까 뭐. 꼬막 출처. 언니 꼬막 출처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귀여워. 선물 받은 추석 선물 받은 거를 통해서 받은 거라서 백화점이겠죠? 지금 1시간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마침 여기 또 1시간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냠냠. 뿌듯해? 어, 뿌듯해. 불러가지고. 어, 오빠 나 이거 가발 안 쓰고 그냥 모자도 안 쓰고 이러고 해도 되겠다. 괜찮게 나오는데? 아니야? 나야 뭐 괜찮지. 근데 저의 민 모습입니다. 민 모습. 민달팽이다 이거. 이런 댓글이 몇 개 달렸거든요. 소개팅 때 했었던 그 빡센 메이크업 해주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개팅 때 진짜 아이라인, 위에 아이라인, 밑에 아이라인 둘 다 완전 꽉꽉 채우고 완전 스모키 있잖아요. 속눈썹도 붙이고 렌즈도 끼고 완전 섀도우도 엄청 진하게 하고 입술도 완전 진하게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오빠. 날 제압하러 왔어. 기선 제압을 하겠어. 오빠 처음 만난 날 그렇게 화장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왜 그렇게 된 거였냐면 오빠가 계속 약속 시간을 좀 미뤘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뭔가 하나 더 화장을 하나 더 하고 여기도 하고 심심하니까 여기도 하고 하다가 차박해서 30분 늦을 것 같아요. 여기다 댓글 있고 그러니까 계속 난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뭐가 하나 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찐해졌어. 그렇게 저 이상한 병 걸려서 이제 트위티님 남자친구분처럼 다정한 게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어느 기준으로 다정하게 안 해주면 혼자 속으로 삐져요. 이거 이런 건 어디서 치료하죠? 안 와. 남자친구분한테 좀 죄송한데. 그 남자친구분들 편집해놓으면 다정하실 텐데. 저는 지금 막 샤워를 하고 나왔고 머리 안 말리고 일단 너무 땡겨가지고 스킨케어부터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세요. 지금 화장대 다 정리한다고. 안 쓰는 화장품 다 버리고 그리고 화장품 잘 쓰는 거, 중간 쓰는 거, 세 번째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화장대가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는데 내일 되자마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머리를 말리고 왔고 여기가 막 장난 아니네. 저는 이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녹시딜이라는 탈모약이거든요. 약물 치료 어떻게 하시냐고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두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약은 요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게 부작용이 온 건지 두피가 진짜 너무 가려워서 못 살겠어요, 진짜. 근데 요즘 이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머리가 진짜 하나도 안 빠지고 새머리가 되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다행히도. 근데 이 약을 끊으면 바로 머리가 막 우수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근데 약을 쓰면 진짜 너무 가렵고 그래서 완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오빠랑 같이 먹고 오늘 일요일인데 오빠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못했던 정리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브이로그 촬영한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호흡을 길게 촬영을 한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어떻게 카메라에 담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편집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어제 어떻게 나왔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지금 샤워를 막 하고 나왔고, 귀여워. 그건 아닌데.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빠? 그래, 이쪽으로 갈까? 확실히 뭔가 제가 더 편해 보이는 느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중요. 가려고. 다들 4주년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장대에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정리를 하다가 만 화장대예요.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이만큼 정리가 됐고 여기 있는 건 진짜 언제 써도 가장 제 얼굴을 돋보이게 해주는 실패 없는 제품들 모임군. 그리고 여기가 2순위, 여기가 3순위거든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놓고 여기도 지금 다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요 라인들은 아직 정리를 못 해가지고 어쨌든 저의 이런 복잡한 체계로 저만 알아볼 수 있게 화장품, 새 화장품들을 싹다 정리해서 여기에 알아볼 수 있게 해놓는 게 목표입니다. 화장대 정리할 때는 계속 손목에다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해봐요. 그리고 뭐 얼굴에도 가볍게 한번 해보고, 진짜 내가 평소에 잘쓸 제품과 아닌 제품을 구별해서 여기다가 모아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얘네들도 또 하나하나 손목 발색을 해보면서 잘쓸것 같은 애들을 여기다가 분류를 해놓을 겁니다. 제가 잘쓸 색인지 안쓸 색인지 헷갈릴 때는 베스트 1위에 들어있는 이런 립스틱이랑 한번 색깔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슷하다 싶으면 이것도 잘 쓰겠네 싶으면서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갑자기 화장대 정리 꿀팁 공유하는 영상이 돼버렸네. 이건 다 좋은데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질감은 아니어가지고 별로 안쓸것 같아서 탈락. 얘는 질감은 조금 그냥 그런데 뭔가 색깔이 특이해가지고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넣어놔봐야겠어요. 지금 여기 장난 아니야.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막 벽에 묻고 옷에 묻고 난리가 나가지고, 빨리 지워야겠어요, 여러분. 근데 색깔 진짜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에는 예쁜 립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화장대를 정리할 때마다 넘나넘나 행복한 것. 화장대 정리하다가 이거 화장품 선물 왔던 건데 제가 그동안 못 풀어보고 있었던 거라서 지금 한번 뜯어보려고요. 이렇게 바비브라운에서 화장품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열어볼까요, 여러분? 짜란. 우와! 파운데이션 새로 나왔나 보다. 따라올 수 없는 노블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 이거 하나 들어있는 거였어.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와, 병이 꽤 무겁다. 꽤 무거운데. 전 이게 그냥 새로 나온 건줄 알았더니, 원래 이렇게 있던 게 그냥 리뉴얼 돼서 이렇게 나온 건가 봐요.
이게 앰플 형태라서 쓰기가 불편했는데 얘는 이렇게 펌프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언박싱을 한 김에 요것도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 언니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다이렉트를 한 거의 한 40개? 50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살 수가 없었던. 근데 저 이거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보내주시기 전에 이거 나온 거 보고 보자마자 진짜 반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브이로그에서 언박싱을 하려고 제가 안 뜯고 있었어요. 짜란! 미쳤어. 대박. 대박! 진짜 이거 어떻게 어쩔 거야. 너무 예쁜데? 짜란! 이게 뭐냐면, 울랄라라는 잠옷 브랜드인가? 쇼핑몰인가? 거기서 이제 앤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앤 잠옷이, 무려 앤 잠옷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되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앤이 그 미드에서 입고 나왔었던 느낌? 분위기가 풍기는 것들로 제가 고른 거거든요. 짜란!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이렇게 둘다 원피스 형태로 된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거 너무 앤스럽지 않아요, 이 레이스? 이 펀칭 들어간 요 레이스? 이런 디테일들이 그앤 느낌을 너무 잘,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을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고,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진짜 편하게 실용성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앤 사진도, 앤 그림도 이렇게 박혀 있네요. 너무 귀엽다. 지금 너무너무 입고 싶지만 한번 빤 다음에 입어야 돼가지고 지금 빨래를 돌리고 내일 한번 입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는 거에 완전 빠져 있어요. 제가 원래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어프라이기에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상추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신 이렇게 먹는 거의 단점은 에어프라이기 청소가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 원래 쌈장에 먹었었는데, 쌈장이 똑 떨어져가지고, 고추장에 먹으니까 너무 맵다. 짜란! 지금 막 장을 보고 왔고, 여기 요렇게 잔뜩 장을 받고, 과일도 사고, 지금 오빠가 호박고구마를 구워주고 있어요. 에어프라이기에. 그리고 포도. 포도부터 씻읍시다. 제가 포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포도를 또 샀습니다. 포도는 요렇게 흰게 많은 게 당도가 높고, 알이 큰게 맛있는 거래요, 오빠가. 우리 집이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주 포도 박사야 우리 오빠는. 박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버지 또 뭐라 한다. 아는 척 한다고. 고구마가 익는 동안 포도를 먹으려고 씻고 있어요. 나 농구로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오빠 너무 보살. 그리고 짜란, 오늘 제가 청소를 다 끝내가지고 거실이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 요거 소파 천 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널어놨습니다. 넘나 넘나 뿌듯한 것. 그리고 소파 위에 있는 이 쿠션은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오빠가 여기 이렇게 하트 해놓은 거야. 이거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거. 어퓨에서 보내주셨어요. 짜란, 오빠가 하트 해놓은 거 내가 망가뜨렸어. 이렇게 하니까 좀 징그러운데? 조금 절제하기 때문에. 나 왜 이렇게 기억 못하지? 장보고 오면 자꾸 기억이 나네. 뭐? 나 파라셀 행주 사야 되는데. 그거 왜? 행주 없어서 집에? 행주지 필요해가지고. 우리 그냥 물티슈로 쓰잖아. 행주는 행주 나름의 역할이 또 있어요. 파라셀 행주로 몇 번 빨아 쓰다가 저기 좀 지저분해진다 싶으면은 바닥에 막 떨어지는 남편 같은 그런 거 한 번씩 닦아주고 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해 놓을까? 표정이 눅눅해지 지금. 고구마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 냄새 장난 아닌데? 우리 집보다 낫다. 오빠네 포도가 훨씬 달다. 뭐해? 트위터 부셔버릴 거야. 그런 거야? 피로 물 드리겠어. 그렇게까지 얘기한 게 너무 징그럽잖아. 그러게, 너무 징그럽네. 섬뜩. 야, 그냥 타도 트위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빠. 완전 예쁘지 않아? 조금 정겹네. 완전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등판에 N 그림도 그려진 거 알아? 등판에. 거기까지 왔나? N 나. N 나고 울랄라? 이 등판에 N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 완전 짱입니다요. 짱짱. 엄청 조그맣게 났어. 재질 나쁘진 않은데 그죠? 응, 재질 되게 부들부들하지 않아? 너무 두껍지 않고, 근데 약간 보기에 디자인은 약간 색깔이 좀 더운 색깔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두껍진 않네. 그리고 엄청 N 느낌 나면서 뭔가 약간 공주 느낌이 나는 그런 잠옷인 것 같습니다. 공주 느낌이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양치해도 됩니까? 양치하세요. 솜이 좀 봐. 솜아, 왜 맨날 소파 밑에 들어가요? 밥 먹을까? 솜이 밥 먹장. 솜이 먹어. 맛있게 먹어. 오늘 날씨가 태풍이 가고 완전 좋은 것 같아. 햇빛 들어오는 거 봐. 장난 아닌데? 냄새 좋아. 아침을 뭐래 먹을까나. 어제 사온 안심을 구워 먹어야겠어요. 짜란. 어제 쌈장을 1+1 해가지고 이렇게 샀거든요.
고기가 좀 탔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으면 꿀맛. 제가 원래 살찌는 음식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기름진 거, 튀긴 거 이런 거 못 먹고. 그런데 살 찌우려고 요즘에 일부러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먹었더니 고기가 너무 맛있어졌어요. 요즘 맨날 삼겹살이랑 소고기 구워서 먹었더니 쌈 싸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 끼에서 두 끼 정도는 꼭 고기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밥을 다 먹었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소미를 데리고 바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산책할 준비 끝. 요 칸골 백은 지난번에 웨이크메이크랑 칸골이랑 콜라보해서 화장품 나왔잖아요. 그거 선물 받을 때 요 백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산책할 때 아주아주 유용하답니다. 그리고 짜라란,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언니를 통해서 제 팬이 준 거라고 받은 트위티 피규어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의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뒀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산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소미 산책 나갈까? 여기다 공 갖다 놨네. 그래서 사온 비어트. 비어트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여기가 혹시 류미쿠브 지옥인가요?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류미쿠브를 2판 3탄승 해야 잘 수 있다는 그 지옥? 3판 2탄승이지 2판 3탄승. 아 너무 졸려. 안녕 친구 가위가위보. 뭐야 이거는. 급했어. 내가 이겼나?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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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제까지 뒤지기만 할게. 그 뭐야? 밤새 뒤지기만 할게. 타짜에 나오는 거야?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남이사. 내가 이겼지롱. 야, 너무 졸려서 파준 거야. 너 너무 너무 잠궈 때리니까. 아, 잘 거야. 아. 여러분, 나 잘 거야. 제가 똑똑하게 해가지고 이겼어요. 소미, 거기 있어? 응?
왜 거기 있는 거야?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몬스테라 햇빛 받으라고 창가 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누웠는데 소미가 올라왔어.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짜란 여러분, 어제 샤워하고 요 잠옷을 입고 잤습니다. 뭔가 이게 더 앤 느낌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햇빛이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에요. 해가 이렇게 좋으니까 겟레디 윗미 찍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 오빠가 더빙하는 겟레디 윗미 아니면 메이크업 영상 보고 싶다고 댓글 어떤 분이 달아주셨는데 그게 좋아요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달린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래서 오빠랑 언제 한번 더빙 메이크업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고 그리고 오빠 텀블러도 이렇게 씻어놓은 거라고 가져가라고 적어놨는데 오빠가 안 가져갔어. 왜 안 가져갔지? 그리고 여기 복숭아를 후숙시키고 있고요. 밥은 짜란! 어제 예약 맞춰놓은 게 아까 돼가지고 1시간 된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밥이 잘 됐으려나? 밥이 잘 됐으니까 오늘도 후다다닥 고기를 구워가지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도 삼각살이라는 거를 먹어볼 거예요. 짜란! 어제 농협에 가서 구입해온 삼각살인데 저 이제 마켓컬리 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마켓컬리가 마트보다 비싸기도 비싸고 너무 분리수거 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진짜 마켓컬리 이용하면서도 약간 마음 한구석이 좀 안 좋았는데 요즘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 마켓컬리 포인트도 다 썼어요. 이제 이용 안 하려고. 마켓컬리를 끊으니까 마트를 거의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짜란, 요거를 오늘 구워봅시다. 오늘도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도록 할게요. 안심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뭐였지? 부채살이었나? 이거를 사봤는데 삼각살이었나? 확실히 비싼 게 맛이긴 하네요.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소고기를 먹는 게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서든 지금 좀 건강하게 살을 찌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살을 찌우라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는 최대한 돈 안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일 1 고기를 최소 1일 1 고기를 하려고 어제 마트 와서 고기 잔뜩 쟁여놨거든요. 짜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그 와플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파는 와플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플 기계를 큰맘 먹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째 배송이 안 됐는데 여기 보면 배송 완료가 됐고 심지어 구매 자동 구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환불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전화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전화를 안 받네. 짜란! 호다다다닥 만든 김치찌개를 같이 먹읍시다.
고마워. 아, 잘 먹을게. 너무 맛있겠다. 냉동해 있던 차돌박이 다 털었어. 어쩐지 차돌이 진짜 많이 들어있네. 그냥 물반 차돌반이요. 맛있어? 응. 요거 한 그릇 있으면은 그냥 밥 한 공기 깍이네. 그때 샀던 김치 있잖아, 포이 김치. 이게 맛이 별로 없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밖에 계속 꺼내놔서 엄청 푹 익힌 다음에 찌개로 끓였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광고처럼 걸리고. 무슨 광고? 뭐, 비듬 광고? 끝물 복숭아 치곤 괜찮은데? 아, 훌륭한데? 아, 얘는 괜찮은 애였어. 한 박스 더 살걸. 근데 약간 물 먹었다. 물 먹었다고? 비었으니까. 부숙의 힘이다. 그 동네 복숭아 총각이 많이 울었어. 복숭아 총각. 뭔가 이름 되게 트로트 제목 같다. 복숭아 총각. 귀여운 녀석일 것 같네. 뭔가 오빠랑 어울려, 복숭아 총각. 어이, 복숭아, 아, 거기 복숭아 총각! 복숭아 얼굴 하나 띄워서. 어피치 이런 애가. 먹어. 당연히 싫어. 왜였어? 오빠한테 복숭아를 이렇게 들이밀면 재밌는 반응을 볼 수 있어. 왜? 무조건 먹어먹으라고 하거든. 가도 가도 재밌니? 뭐? 오! 잠깐만! 아, 응급. 솜이 없었어. 솜이 뭐가 떨었어? 솜이 띄워왔어. 이거 계속 급하게 뭐 떨어뜨렸다는 거 알면 바로 달려와. 지금 내 발로 떨어뜨린 위치 가리고 있는데 치워버려. 그랬어, 자다 왔어. 응? 오빠 솜이 오늘 뭐 했어? 아, 오늘도 뭐 했어? 아, 모르는 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또 똥 묻어가지고. 아, 그래. 근데 쟤는 저 그 나가서 음악 쌀 때는 꼭 이렇게 소변 보는 자세를 하니까 잘 묻어. 그러니까 잘 묻어. 왜 나가서는 그렇게 쌀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응하는 자세로 하는데 나가서는 쉬하는 자세로 응하래. 짜란, 지금 저희 언니가 이거 언니 영상 더빙하는 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빠랑 더빙을 하려고. 더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긴장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망치는 거 아니야? 막. 녹음 시작 1! 될게요. 이 소리 없는 거야? 아, 먼저 내가 안녕하세요 그거 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티.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주 변호사님 동생 트위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 그럼 나는 뭐라고 해? 저는 트위티 남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주 변호사님 동생 트위티, 유튜버 트위티라고 하고요. 아니, 저는 남자친구입니다. 트위티 남자친구랑 트위티랑 같이 오늘 박영주 변호사님의 퇴근 후 일상을 더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간 스포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해주세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오빠나 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세네 번 더 그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원테이크로 갈 줄은 몰랐네. 아, 근데 저기 그래? 재밌을라고 모르겠네. 나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를 그럼 한번 저는 편집 지금 할까? 아니면 우리 저기 가야 되는데? 어디 갈 건데? 나 어디 가야 되는지 지금 알았네? 올리브영 가야 되는데? 올리브영 왜? 헤어 식초랑 바디워시 사야 돼. 아, 여기 올리브영 가기가 좀 애매한데 이러니까. 나 걸어갈까 했지, 산책 겸? 여러분, 요 더빙 한 거는 제가 언니 거 더빙 한 거는 언니 채널에서, 박영주 변호사님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하게 얘기해? 있습니다. 공기 봐. 제가 여기다가 제가 영상이 올라가 있다면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할게요. 분리수거 쓰레기는 무시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입고 올리브영에 올리브영색이네. 올리브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다 때려보셔. 이거 오일이네? 사뽕 아니야? 뭐야? 아, 저건 사뽕 거야. 그냥 그랬어? 응. 뭔가 주방세제처럼 생겼다? 이거 향기 진짜 좋아. 그래? 응. 향기 좋네. 나 이런 향 엄청 좋아해. 짜란, 요걸로 사는 걸로 당첨. 짜란, 바디워시는 바디 판타지 웨딩데이. 요게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걸로 샀고, 그리고 이브로시 헤어 식초는 원래 리프레쉬를 썼었는데, 이게 이번엔 퓨리티를 한번 써보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 헤어 식초 그 후기 어떤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는 이거를 쓸 때는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내가 이거를 그 입원에 있는 동안 얘를 못 썼잖아. 근데 입원에 있는 동안 두피가 엄청 가려운 거야. 이거를 안 쓸 때, 아, 쓸 때보다. 아, 그래? 응. 쓸 때도 가려워, 근데. 그래서 나는 이거의 효과를 몰랐단 말이야. 근데 입원에 있는 동안 이거를 안 썼었는데 그때가 더 가려운 거야. 그래서 아, 식초가 효과가 있긴 하구나. 했어. 애초에 워낙 가려우니까 약간 효과가 마스킹 돼 있다가. 안 써보니까 바로 그거야. 알았다. 근데 이게 지성 두피용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려운 것 때문에 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성 두피용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 옷이랑 색깔 세트네. 아까 사온 바디워시를 디스펜서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향기 너무 좋다. 소마. 이거 아니야, 소마. 응? 막 스트레치 하는 거야. 출출스러지 않아? 약간 쓰. 먹고 싶어? 진짜 쫄면 먹을까? 진짜 쫄.. 아 저번에 사온 거? 응. 한번 먹어보잖아, 궁금했는데. 이따 읽어주면 할게. 그래. 저 이거 복근운.. 아니 복근운동이래. 저 이거 팔운동 뭐보고 하냐고 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그 땅크 부부님 거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힘들어.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작이 쉬워 보이는데 이게 진짜 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 땅크 부부님 거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팔 운동 제가 저한테 맞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3세트씩 해주면 됩니다. 이 운동하고 확실히 무거운 거 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팔 힘이 세진 게 느껴져요. 지금 거의 한 2주? 2주 됐나 이거 한지?
그리고 팔이 훨씬 더 가벼워졌달까? 짜잔! 어제 사온 요 진짜 쫄면을 먹어봅시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여러분? 아, 소문난 거야, 이거? 응. 두 개? 어, 두 개. 두 개 먹어야지. 오빠가 이 빨아 쓰는 행주에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삶의 질이 올라갔대요. 이거 한번 광고해봐. 아, 내가 되게 이제 그 시집간 딸 같은 게 이게 그 추석 때 엄마는 집에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거든. 아, 진짜? 제일 좋은 점은 그 몇 번 쓰고 나면 좀 지저분해지잖아. 그때 약간 지저분한 요 주변들을 싱크대 주변부를 닦을 수 있다는데. 쫄면 소스 들어갑니다. 간장 볼까? 끊어도 돼. 딱 좋다. 딱 좋아? 아, 더 진짜 맛있다. 더 하면 너무 하겠지, 그치? 응. 딱 색깔이 좋더라고. 쫄면이랑 오주. 하나는 오주, 하나는 물. 찌찌뽕. 숟가락이야, 이거? 앞접시 줄까? 아니, 그냥 먹자. 뭐 이렇게 한참 건져가지고 조금 건져. 새끼손톱 반만큼 먹으네. 달다, 소스가. 이게 인스턴트 치고는 쫄면의 식감을 그래도 좀. 이런 쪼꼬미 계란도 들어가 있어. 계란 모양도 들어가 있어. 아니, 원래 매운 거에 계란 주잖아. 근데 계란을 직접 넣을 순 없으니까. 계란 후레이크. 어묵인 것 같아. 아니, 맵다. 맵다. 아, 좀만 먹어라. 제가 매운 거 아예 못 먹거든요.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매워가지고 면 하나를 더 삶아서 섞으려고. 아, 진짜 맵다. 오빠가 면을 한... 우유 있어? 우유 없어. 아이고, 오빠가 지금 면 하나를 더 끓이러 갔습니다. 응급이야. 선생님, 면 하나 더 필요해요. 어때? 아까보다 훨씬 낫다. 괜찮은 거 이게? 근데 먹다 보면 매워, 이것도. 이거 엄청 매운 비빔면? 그런 맛이네. 팔도 비빔면? 입술에 틴트했네. 마음에 들어? 색깔 이쁘다. 착색도 돼. 맛이 너무 연해져가지고. 안 매운 건 좋은데 맛이 들어간 것. 근데 난 이게 훨씬 나, 맛이. 아, 그래? 맛도. 맛도 아까 너무 셌어. 저는 지금 또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 머리 어떡해. 제가 이쪽 피부가 약간 알레르기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걸 한번 발라주려고요. 뭔가 재생 느낌의 그런 스킨케어로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 산 헤어식초 지금 써봤는데 확실히 지성 두피용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뽀드득뽀드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헤어식초 후기를 너무 대충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었던 조금은 덜 두피가 간지럽다는 거? 그거랑 그리고 헤어식초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그 과일 향이 두피에 그 머리를 말리고 나서도 두피에 그 향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오빠 양 지준해도 되니? 해. 왜 뭐야? 아, 민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해도 되지요. 그다음에 뭐 바르지? 피부가 제법 끈적하니까 좀 순한 에멀전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맨날 스킨케어를 다르게 조합을 해서 쓰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내일은 친구들이랑 또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샤로스키를 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오빠랑 루미큐브 게임하는 거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그거 어플도 있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요즘 완전 루미큐브 중독 상태거든요. 그래서 루미큐브 어플도 깔아서 해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직접 하는 게 더 재밌긴 한데 완전 지금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루미큐브 실력자로 거듭나고 있어요. 내일 좀 매트한 립을 바를 거니까 립밤도 좀 두툼히 올려놓고 잘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잘 준비를 다 마쳤고 자고 내일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아침으로 카스타드를 간단하게 하나, 두 개 정도 먹고 씻고 나와서 오랜만에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진짜 짱짱이에요. 빨리 더빙 메이크업 찍어야 되는데. 어제 언니 거 더빙 메이크업 찍은 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재밌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개 클리어. 오늘의 룩입니다. 이렇게 신상 블라우스. 이 블라우스 애나더 스토리지에서 산 건데 오늘 첫 게시를 했고 이거는 자라에서 산 플리츠 스커트. 엄청 무거워요, 치마가. 그리고 아직 액세서리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서 귀걸이를 뭘 할지 한번 골라보려고요. 짜란!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습니다. 귀걸이를 뭘 할까 골라봤는데 오늘 옷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오히려 귀걸이까지 하면 뭔가 투 머치 느낌이랄까? 그래서 액세서리는 그냥 안 하고 가려고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러분.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네? 아, 시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 그냥 급하면 내가 그냥 아주 굉장히 괴로워. 조선시대 궁중 음식을 관리한 곳은? 상원 해물 특수소 보수구 건설 교통의 예술이다. SR차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주세요. 저는 지금 집에 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화장도 안 준 채로 가발만 벗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그냥 편한 게 우선이니까. 오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근처 쇼핑센터에서 짜란 또 쇼핑을 해왔어요. 오늘 뭐 샀는지 보여줄까 오빠? 오빠가 풀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일단 모자. 번거지? 짜라란. 여기 내려놔 봐봐. 번거지. 이거 막 내가 이거 썼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막 해줘가지고 요런 이거 무슨 색이라 그러지? 네이비랑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 체크 번거지. 이거 쓰면 얼굴이 거의 지금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얼굴이 엄청 많이 가려져요. 소라기 가득 가려져. 상표 보인다. 이렇게 얼굴이 완전 한 3분의 2가 가려진달까? 그래서 이거 그냥 진짜 대충 밖에 나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시야가 너무 가려지긴 하는데 이거 샀고. 너무 근데 그렇게까지 쓰니까 되게. 그리고 양말. 뭐 이거는 4쪽에 9,900원인 거야. 하나 사면은 얼마지? 2,900원인가 그런데. 그래서 원더플레이스에서 제가 롱 스커트에다가 긴 양말 신는 걸 되게 겨울 가을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샀지요. 롱 스커트에다가 매치하려고 색깔 4개 샀어요. 재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재질 괜찮아. 도톰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책 있지 않아? 이거? 5년 후 나에게? 짜라란. 요게 또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365개의 질문 5년, 1825개의 답. Q&A? 잠깐만. 약간 이건 저 전화번호부 시계. 봐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5년 동안의 모든 날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딱 그냥 아무데나 피면은 7월 7일에 그냥 여기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웃었던 적은? 이 7월 7일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여기다 쓰고 내년에는 여기다 쓰고 그 다음 년에는 여기다 쓰고 그래서 5년치가 여기 작성이 되는 거야. 그 20은 뭐야? 20은 뭐야?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는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쓰면은 작년에 여기다 쓰고 그 다음 년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하면 5년치가 여기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매일매일 쓰려고 샀습니다. 굉장한 꾸준함이 요구되는. 이거를 매일매일 써야 돼. 샀네. 아, 2022, 2015, 16, 17, 뭐 이렇게 쓰라고. 응? 아, 20이? 아, 2010, 뭐, 지금 예를 들어 19년도니까 10. 아, 뒤에 쓰라고. 19, 뭐, 20, 뭐, 아, 21년도, 그렇게. 22년도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 눈만 메이크업을 지었고, 오빠가 치킨을 사러 왔어요. 오빠랑 저랑 집에 오니까 너무 둘 다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치킨집에 치킨을 사러 가서 오빠가 치킨을 사오면 치킨을 먹고 잘 겁니다. 지금 새벽 1시, 거의 2시 다 돼가거든요. 지금 1시 8분이구나. 1시 8분인데 이거를 먹고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토요일 날 올려야 하기 때문에 편집을 조금 더 하다가 지금 너무 피곤하긴 한데 편집을 조금 더 하다가 자야지 영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목요일까지 영상을 풀로 꽉꽉 채워서 찍기는 처음이에요. 거의 한 거의 월 화까지만 찍고 수, 목 편집하고 금요일날 번역을 넘기고 토요일날 업로드를 하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빡세게 일정이 진행되는 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이 다녀왔습니다. 치킨이 왔어요. 호텔 비닐 그냥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잘 했사옵니다. 아, 냄새. 치킨 거의 한 우리 두 달 만인 것 같은데? 어, 엄청 오랜만이야. 집 앞에 치킨집이 새로 생겨서 한번 처음 시켜봤어요. 아, 약간 이런 옛날 후라이드다. 별로야? 아니, 나 지금 배고파서 뭔들. 뭐야, 콜라 큰 걸로 바꿨네? 어, 거기가 캔이 없대. 아. 어, 그래서 그냥 저걸로 큰 걸로 바꿔줬어. 아, 이밥차 또 왔네? 어. 여러분, 이거 구독자님께서 제가 그 요리책 사서 요리하는 거 보고 이거 이밥차 완전 추천한다고. 이게 매달마다 오는 요리 잡지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가격에 비해서 쓸만한 레시피 진짜 많다 그래서 저 이거 정기 구독했습니다. 아무튼 치킨을 먹자. 넌 역시 콜라야. 어디 한번. 맛있어. 금방 튀긴 거니까. 엄마, 애들이 이 영상을 보면. 우리 대단하다고 생각할 듯.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치킨 시켜 먹어.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배고팠다 얘들아. 아, 집에 오는 길에 땡기더라. 집에 오는 길에 너무너무 배고팠다.